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거대 정당의 각축장으로 변하곤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직접 정치에 뛰어드신 정치 신인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무소속 부의원 출마 프로젝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참여자들은 선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연대할 것이다. 가까이 구매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주민들을 만나 마음을 열고 반드시 부의에 입성할 것이다. 여자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면은 본인이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구의원 정도가 되면은 정당만 보고 무조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동네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 예술가, 주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출직에 도전해서 바꿔보는 게 필요하겠다. 화면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피셨던 분들을 여기에 모셨는데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죠. 이른바 구프라고 얘기하던가요? 구프를 네. 통해서 서울시 구의원에 출마하셨던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차윤주라고 합니다. 시흥일사동의 유일한 무소속 청년 여성 구의원 후보 6번 곽승희입니다. 마포 4선거구 망원 2동 성산 1동 연남동의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마포 아선거구 상암동 성산 2동의 기호 7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무소속 후보들을 지원하는 정치 소셜벤처죠. 칠리펀드의 박신수진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소셜벤처 정치와 친해지는 시간 칠리펀드의 대표 박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출마했던이라고 하셨어가지고 마음이 그런데요. 다섯 분은 다 구의원이실 것 같은데 정치 끝나고 나서라는 표현은 선거 끝나고 나서도 좀 뵈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언제 또 얼마 만에 만나신 건가요? 선거 직후에는 언론 인터뷰 때문에 많이 만났었고 네. 한 2주 전에도 선관위 회계 보고 때문에 저희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느라 만났었습니다. 네 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예전에 기자하셨던 분도 계시고 현직 학원 강사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출마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동네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1인 가정, 비혼 여성, 청년, 예술가, 주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그들을 독려하고자 직접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아파트 동대표를 2년간 했는데요. 엄청 보이지게. 맞습니다. 네.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지만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보자 라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해서 이제 출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구의원 선거 보면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 누군가를 평가하는 정보도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출마하는 걸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구의원 정도가 되면은 정보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당만 보고 무조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떨어졌었는지 아니면 누가 붙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밑단에 있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받쳐져야 하는 건데 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출마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화제가 되기는 했었고요. 저처럼 이제 선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들 정말
구의원 프로젝트, 구의원 프로젝트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정치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한 개념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구의원 프로젝트가 뭔지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1년 전쯤에 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어요. 특히 이제 촛불 뭐 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뭐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우리 삶의 뭐 생활의 이제 그 뭐 기반들을 보면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생활 단위, 작은 단위에서 우리 삶이 나아지려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선출직에 도전해서 직접 출마를 해보자, 잘 뽑혀보자. 예.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이 필요성을 계속 논의하다가 아 그래 그럼 우리 진짜 한번 출마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6.13 지방선거 전에 이제 급조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1년 네네. 전부터 차곡차곡 맞습니다. 방금 윤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기초고 기본이 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이 구의원이거든요. 가장 적고 여러 가지 허들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각자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정당 공천받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어쩌면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구의원을 선택한 거죠. 지금은 이제 네 분밖에 제가 모시질 못했는데 이 구의원 프로젝트 도전하셨던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처음에는 대략 한 10분 남짓이 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실제로 출마의 의지를 네, 나타내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정작 남은 건 저희 넷이었습니다. 이 무소속으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여러분들 다 완주를 하신 거잖아요. 통계가 사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기초 구의원 당선자 비율을 보면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423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는 3명밖에 안 되시네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제7회 동시 지방선거의 결과도 1% 정도 나왔지만 사실은 4년 전에 제6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1%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네. 기초의회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대선이나 총선 같은 커다란 그 규모의 선거보다 오히려 작은 단위의 이런 기초 지방선거가 오히려 후보자 개개인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당선되는 게 힘든 게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때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받아야 되는 그 표는 7개고 사실은 7개의 표가 뭔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중에 기초의원의 후보들이 이렇게 많더라 하더라도 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큰 단위의 광역 기초의원보다 광역의원 선거에 나아가는 것이 후보자 개개인의 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선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 제반 아까 전에 승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없는 분 그리고 젊은 여성 그리고 정당 추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그랬을 때 주위의 반응들이 참 각양각색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차윤주 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시기까지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아끼고 저와 친한 분들은 다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아니까 뭐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구의원은 유일하게 겸직이 가능한 선출직인데요. 그렇죠. 이제 기자는 그만둬야지만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알게 되시니까 부모님들은 엄청 반대하시고 뭐 우시기도 하시고 근데 뭐 말리시진 못했죠.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시 복지? 아 지금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저도 이제 엄마나 이모들이 갑자기 왜? 네가 왜? 막 이런 반응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요. 근데 너가 여기 왜 나왔니? 뭐 전혀 구의원의 프로필에 맞지 않고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라고 궁금해 여기는 순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전략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가 단순히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재밌겠다 그리고 되게 취지가 좋다 공감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많았고 그리고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선 출마 결심부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하고 힘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후보자 등록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후보가 되는 게 예비 후보가 되는 게 있고 진짜 후보가 되는 게 있거든요. 진짜 후보라는 표현을 네,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예비 후보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정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렵죠. 네, 무소속이시니까. 저희들은 정당 추천이 아니라 주민 추천을 받고 그 주민 추천을 최소 50개를 받아야지만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에 그 정당 공천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추천 받는 기간이 후보 등록 그 기간이랑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 선거구 운동을 위해서 막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되고 선거에 그 필요한 공보물 만들고 뭐 돈 모으고 뭐 모자 주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5일 동안 시간이 모자라는데. 네, 근데 그 5일 동안 추천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촉박하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 너 예비 후보로 3월부터 운동했는데 왜 지금 이걸 이제 와서 봤냐고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막 설명드리고 막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또 종이도 미리 받아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냐 미리 받아놨다가 대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종이도 선관위에서 그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거 그 기간 딱 앞두고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 부분이었어요. 선관위가 마음을 힘들게 만든 그럼요. 꼭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요청해가지고 설명드리고 하나씩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제 부모님이 그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가셔서 부탁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걸 꼭 오프라인에서만 받아야 되는가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 디지털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시간도 되게 아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URL 링크 딱 보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도 더 쉬웠거든요.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그 50분 이상이잖아요. 50분 이상인데 이제 네 분 후보셨던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딱 50분씩만 받으셨어요? 급하니까 그냥 지인을 동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냥 저 여기 나오는데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그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게 제도의 의의는 좋았으나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한 기간은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법학적으로 제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무리 인맥이 많다고 해도 50분의 추천을 받는다.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단기간 내에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넘치게 받았어야 하는 게 혹시라도 그중에 오류가 그렇죠. 있으면 예. 50인을 채우지 못하면 또 이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한 60에서 70명 정도는 다들 받죠. 그러셨나요? 한 70분 네. 정도 받으셨나요? 거의 100명 가까이 받지 않았나요? 네. 본인의 인맥이 아니요. 등록 과정은 좀 어떠셨나요? 차현주 씨. 이게 사실 그 준비해야 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서류가 꽤 많고요. 그리고 그 서류가 다 뭐 이렇게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세무서도 찾아가야 되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다 이제 가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때가 사실 후보 등록 기간이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등록하고 며칠 뒤에 바로 본선 운동이 시작되는데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선거운동 그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이제 그 바쁜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당 후보들은 그때 이제 저희 같은 과정 별로 없이 이제 그냥 선거운동을 이렇게 조금 더 예비후보 기간이긴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쫓아다니느라고 되게 시간을 허비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뭐 이게 겸직이 가능한 선출직이긴 하지만 뭐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적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아주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입후 과정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이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박신수진 씨께서 하신 칠리펀트라는 그리고 첼렉션이라는 플랫폼을 만드셔서 이제 후보자들을 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첼렉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첼렉션은 이제 칠리펀트와 다른 청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제공해드렸던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당 경험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러니까 정보 자체도 없지만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되는지조차 그런 제반 여건도 모르는 상태가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그런 거 이제 Q&A 형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과 기초의 기탁금의 차이라든지 무소속은 추천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 그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절차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는 서류를 이렇게 내야 되고 공보물 벽보도 반드시 언제까지는 제출해야만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하고 이제 그 중간에 공보물에 들어가야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니까 정책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고요. 공보물이랑 홍보물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자금을 조금 낮춰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가지고요. 홍보물 패키지를 이제 명함, 뭐 어깨띠, 현수막, 공보물까지 이제 규격에 맞춰서 일종의 템플릿처럼 이제 제공을 하는 것까지 저희는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과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령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뭐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이제 정당이 있었으면 정당 중앙당에서 마땅히 해드렸을 후보님께 해드렸어야 할 것들을 이제 무소속 분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셀렉션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처음 운영을 해봤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여기 계신 네 분 전 후보님들 말고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선거에 처음 도전을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사실 가장 좀 힘들어하시나요? 이메일을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는 정말 나는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무소속으로 기초의회든지 이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나는 처음 첫 발을 어떻게 띄워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어떤 절차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도 많이 오셨고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살아오셨던 이제 후보님들이 훨씬 더 가장 잘 아셨고 되게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걸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아이디어 상태로 놔두는 것이랑 이걸 뭔가 구획화시켜서 하나의 정책 하에 장기적 목표 하에 이제 세부 행동 지침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정책처럼 이렇게 정돈하는 것, 그걸 이제 이거는 단순히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정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뭔가 안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건 역시 선거법이 하나하나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저희보다는 선관위에 통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결국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네 분께서 공약사항을 다 제시를 하셨을 거고 말씀대로 이제 살고 계시는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 공보물 다들 만드셨죠. 공보물을 통해서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하셨을 겁니다. 혹시 다들 하나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단 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4피짜리예요. 네. 근데 보통은 더 많은 페이지로 만드는데 네, 저는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선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자금을 모았거든요. 근데 딱 그때 돈이 많이 안 모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 선거 자금이 딱 떨어지는 그 시기라서 근데 저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다른 정당 공천 받으신 분들 공보물을 보면은 막 엄청나게 일단 두꺼운 거예요. 저부터 이 종이부터가 되게 두껍고 그 안에 든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금 만든 게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아둔 돈이 없는 청년 후보로서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만든 건데 유권자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성의 없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희 동네에는 유권자가 5만 명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수대로 인쇄를 하고 뭐 공보물뿐만 아니라 벽보는 실제로 선관위에서 요구한 그 붙이는 거 장수 외에 예비로 더 가지고 있으라고 네, 해서 더 많이 찍거든요. 네. 지금 집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네. 네. 엄청 낭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찍으라고 하는지 자원 낭비다. 큽니다. 그래도 이제 없는 돈으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270만 원 정도, 28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들었어요.
생각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그렇죠. 하지만 퀄리티 있게. 그럼요. 저는 예. 승희 씨가 좀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는데 맥시멈 8페이지를 다 했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퇴직금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획도 오래전부터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뒤에가 바로 뭐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자기 공천을 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랑 같이 둘이 네, 막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찍은 사진을 넣는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다 아니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싶은 관변 단체 그 경력들이 쭈루룩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 약간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해낸 내 노력과 뭐 내가 이룬 성취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했던 뭐 기록들 뭐 이제 뭐 실력 그 뭐 몇 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옆에 뭐 그럴듯한 사람을 놔서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해.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랑 뭐 나는 뭐 비슷한 적이야. 그게 참 하여튼 별로였어요. 저희도 네. 집에 온 공공을 봤는데 같은 당에 그 같은 의원들 두 분이 똑같이 있고 옷도 똑같아. 같은 날 찍었나 봐요. 그냥 와와와 이렇게 순서대로 관광 코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젊은 분들 중에는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비용은 제 선거구가 뭐 운이 좋은 건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예요. 그래서 뭐 한 만 장 정도 찍었기 때문에 승희 씨보다 훨씬 네,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저희도 이거 만들 때 처음에는 좀 많이 막막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재능기부 푸마 씨처럼 그 정은님 지인분이 있어요. 창규님, 그다음에 저희 같이 국부 도와주시는 가인님, 그다음에 저 정말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창이 있거든요. 화정이. 그런데 그거 셋이서 여기서 굳이 그걸 다 얘기하시는 거는 방송 뭐 전파 이용 그런데 그 세 명이 같이 정말 자기들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점점 괜찮은 제법 괜찮은 거로 나왔어요. 전문가가 디자인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사필했고요. 돈은 가능한 적게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이 정도 썼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공보를 만들면서 그래도 저희도 사피면 그나마 굉장히 번듯한 거예요. 무소속이 번듯한 겁니다. 그 정도면 왜냐면 집에 오는 거를 보면은 정말 후보자 기초 정보 공개 그것만 딸랑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EP자리도 있더라고요. EP도 있고 아니 그냥 그거 딱 그 표같이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뭐야 버릴 것 같은 공직선거법에 꼭 넣도록 되어 꼭 넣어야 하는 그거서 예. 그 기본 정보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아 이 사람 너무 성의 없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껴버리시는데 출마를 해보니까는 아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성의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공보물을 담당해줬던 디자이너가 제 친구예요. 근데 다들 지인 찬스를 있으시는 근데 저도 사피로 했고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컸죠. 저는 일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돈 안 쓰는 선거를 지향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참가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기초의원. 네. 구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공보물 만드는 것조차 너무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면 누구나 참여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피로 했고 그 사피를 하면서 최대한 제가 담고 싶었던 말을 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15%, 10%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무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 무소속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정치 신인이시고 그러면 15%, 10%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 다 본인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2피, 4피 이렇게 줄이실 수밖에 없는 8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부물도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신의 공약 중에서 이건 좀 내세울 만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단한 공약은 아닌데요. 그 세금으로 해외여행 안 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초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은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스가 그거예요. 또 세금으로 막 수회 때 막 심지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뭐 호화 뭐 해외여행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 해외여행으로 간 건 아니고 이분들이 해외의정연수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뭐 해외 선진 뭐 의회 저기를 뭐 탐방하겠다 해서 가시는데 실제로는 뭐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관련해서 비판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은 또 기초에 대해 실망을 하고 또 외면하고 뭐 이제 정치 혐오가 커지고 막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 대신 이걸 안 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돈으로 우리 동네 정치 아카데미 뭐 세금 스쿨 예산 스쿨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동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예. 네, 그러니까 컬렉션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제가 정하긴 했는데 선거 운동 하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구의원 왜 뽑냐, 구의원 무슨 일 하냐, 구의원 없애버리자 이런 말들이었고 그런 말 밑바탕에는 구의원에 대한 필요성과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다. 는 그런 판단하에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국민이 구의원을 정말 잘 이용하게 만들면은 아 그런 불만들이 사라지겠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구의회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픈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거 제가 낸 세금이고 정말 사이다 같은 구의원이 돈 어떻게 쓰는지 똑바로 감시 관리해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동네 살림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게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동네를 살면서 바꾸고 싶은 것보다는 지키고 싶은 게 더 많았던 한 주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그 공약을 내세우시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의회에 가면 그분들과 함께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공약도 어렵게 다들 만드시고요. 또 몇 날 며칠 밤새워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도 실제 선거운동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선거운동은 어땠는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화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아유 다들 참 외로워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당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무소속 이외에 이렇게 정당 추천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지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지 무소속이 아니라 어쩌면 주민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소속? 독립.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당 소속이 아니면은 독립 그 인디펜던트 파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뭔가 용어 변경이 있으면은 좋겠어요. 무소속보다는 훨씬 더. 승희님 같으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진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다가도 내가 이 정당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싶으면 나와서 자신을 네.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 노선을 붙여요. 소셜 데모크랏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회민주, 상인 뭐 이렇게. 나는 그쪽이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한테 자기의 정치적인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나 철학을 알리는 거죠. 예. 네. 근데 우리는 무소속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당파처럼 사람들이 다. 둘 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냥 네. 저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너의 정치적 성향은 뭐야? 어느 쪽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당을 얘기해야 돼요. 저희 나라는. 그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실제로 어깨띠 윤주유 씨도 마찬가지인데, 소속은 우리 동네라는 것을 썼어요. 저는 뭐 다른 지인은 모르겠지만 구의원은 우리 동네 살림을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적을 두지 않고 빚진 거 없는 평범한 주민들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무소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라는 그 무제와 같은 거잖아요. 전 진정한 정치의 제3지대는 무소속,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 그래서 무소속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인 거지, 무소속 그 자체에 뭔가 사상이라든지 상징이 겹쳐 있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무소속이라는 그 단어 하나도, 정치라는 단어 하나에도 뭔가 혐오가 깃들지 않았을 땐 다른 의미로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소속이라는 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제가 뭐 무소속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간의 무소속에 대한 것,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정당 소속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 정당 공천을 안 받았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 사실 현실에서는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 각각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섯 분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으면서도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직접 대면해서 명함 돌리고 그리고 주민들 만나고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진행하신 거죠? 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타깃 유권자층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어가지고 그 출근하는 시간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 출퇴근 인사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남은 사이에는 정말 다양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만났어요. 자전거를 잘 타시니까 자전거를 돌아다니죠? 사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타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속도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빠르고 사람들은 걸어가니까. 네네. 그리고 또 내리면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는 게 제일 좋았어요. 눈 맞추고 얘기하고. 그렇게. 저는 유권자로서 선거 트럭 진짜 너무 혐오했거든요. 네. 비용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너무 유권자들 피로하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만드는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확성기도 데시벨 측정이 안 되는 뭐 플라스틱이나 안 조금 돌려서 소리 크게 나오는 그런 거를 사용해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고, 마지막 날에든 모두가 그 선거 트럭 앰프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날이거든요. 끝까지 하죠. 예, 너무 진짜 극혐이라 가지고 그 마스크에다가 X표를 붙이고 우리는 조용하게 그 피켓으로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듣기 위해서는 더 조용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보다는 네, 듣겠다. 그렇게 선거 운동을 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여성 후보께서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아까 사무장님이랑 같이 오신 누계시인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 계셨던데, 여러 재밌는 사건들이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후보인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우선 젊은 여성이 네, 후보라고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네. 선거운동원이게 했는데 명함을 보니까 얼굴이 이 사람이라 다시 한번 뭐 물어보러 온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젊은 여성이니까 조금 이제 그 자기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표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표를 이제 구하는 입장이니까 뭐 일종의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서 막 유권자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이제 술이 취해서 막 뭐 몹쓸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소속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해요. 뭐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무소속 후보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집요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1번에 가까워 2번에 색깔 가까워. 정체성을 네, 제가 답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노란 쪽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구의원 정도는 크게 이념이나
뭐 정책 노선 같은 게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국회의원 같은 뭐 이제 나란 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뭐 정책 뚜렷한 정책 노선 이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동네에서 막 뭐 쓰레기 치우는 거나 뭐 아니면 그런 일 하는데 무슨 이제 당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권자분들한테 일일이 그 알려드리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정말 관심 있는 유권자인 줄 알았는데 카톡을 하다 보니까 개인 연락처 알려달라고 이러신 분도 있고 만나는 많은 분들이 뭐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얼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마자로서 나온 건데 출마자 이전에 여자로만 보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제가 옆에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막 그 마음을 좋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막 그런 고민을 좀 털어놓기도 했어요. 어려우시겠네요, 진짜. 또 다들 유권자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실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말고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한테는 힘든 거 물어보고 어느 분한테는 이거 물어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네네. 의외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운동원인 줄 알았는데 명함 주면서 아 저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본인이라고? 네. 놀라면서 신기해요 하는 젊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좀 뭐랄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면서 옆에 이렇게 계속 같이 걸어가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아 이제 젊은 사람 좀 나와야 된다고 맨날 같은 모습 좀 지겨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양극화가 되는 게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서명할 때도 모집할 때도 먼저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서 서명해 주신 분도 있는데 아 그런 분도 계시구나. 네. 그런데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하면서 막 정말 막 질색을 한 번 가지고 와서 있고 그래서 왜 판원인 줄 아셨나 봐요. 갑자기 아니 도를 아시니까 이런 줄 아세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밤길에 말 걸면 또 더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자라는 점이 거기선 좀 유리했고요. 그랬겠네요. 예, 예.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도 좀 네, 좋은 경험. 네, 저희가 처음 출마했을 때 타겟층이 20, 30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정치에 되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젊은 유권자들은 약간 냉담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일에 관심이 없었고 왜 이 구의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또 구의회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늘 연락 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동네마다. 네. 그럼 선거 스티커가 붙여 있거든요, 그 아래. 근데 페이스북으로 새벽 3시에 저거 떨어지려고 합니다. 빨리 붙이세요.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제가 공보물 맨 뒷장이다. 18명 우리 구의원들 중에 2등까지 당선되는 우리 구의회 이런 사람 한 사람쯤은 어떠세요? 라는 네, 그런 문구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두 명씩 뽑는 거였어? 2등까지 당선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 한 명쯤 18명 중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제도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면 사실 4명까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정당 간에 그런 상황 때문에 두 분씩밖에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좀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4명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맞아요. 예, 좀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기에 편하실 겁니다. 사실 직접 몸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서는 선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고 저도 공직선거법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헷갈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를 하셨던 그리고 출마를 하셨던 분 입장에서 선거 제도 그리고 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씩만 예, 무소속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창의적인 방법들도 많이 생각했고 그런데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명함을 들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럭에서 큰 노래 나오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걸로 후보자의 역량을 알 수 있나요? 저는 후보자라면 같이 대화하고 저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입니다를 직접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구의원은 우리 동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거법이 바뀐다면 공청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럭 같은 걸로 막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막 선거운동원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이름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나가시는 그 행인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끼어들어가지고 저희의 선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길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원하시는 분들이 그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선관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매니페스토 정치, 매니페스토 정치라고 말은 하지만 이 구의원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 같이 모여서 매니페스토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고 결국 정당만 부각되고 2인 선거구로 인해서 1당 2당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뛰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없게 제도가 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희 당연히 구의원이니까 방송 낭비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2주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주를 하고 나면 거기에 그때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도 가중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극혐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눈길을 끌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눈길을 잡아야 되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냥 마케팅이에요. 브랜딩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전달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특정 시간, 정해진 시간에 후보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모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부터 논의의 장이나 토론의 장, 참여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만 하면 그 창의적인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선거법이 너무 세세한 그 선거운동 방식까지 다 규정하고 있어요. 어깨띠는 몇 센치까지 할 수 있는지 뭐 트럭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거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지티브 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꿔서 이런 이런 행동만 하지 말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은 딱 정해진 대로만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만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트럭에 올라가가지고 노래 뭐 틀고 막 시끄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차가 없고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네, 선거 유세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 전 두 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포스터밖에 부착을 못한다. 그럼 자전거에 어떻게 부착을 하나요? 저는 깃발을 달고 싶었어요. 아니면 박신수진 대표님이 풍선 같은 거 달고 예쁜 동네의 한 후보자 어떠냐 막 이랬는데 다 부착물 안 된다. 이러한 세세로운 제재들이 너무 선거운동 방식을 네, 구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거대한 산업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기간이 그 선거운동 산업 입장에서는 완전 딱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대목인 네. 거예요. 그 뭐 선관위가 정해놓은 규정에 맞춘 막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자전거도 다 그런 뭐 벽보를 부착할 수 있는 자전거 같은 게 다 이제 팔더라고요. 그 시기에만 빌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한 행정 편의적인 그 선거운동 방식 규정 때문에 실제 이제 저희 같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처음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선거법이 여러 차례 계속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 직전에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입은 풀고 그 다음에 돈은 묶는다.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렸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개정해야 될 부분, 현실에 맡겨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주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2인 선거구보다는 4인 선거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선거구 획정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를 뭐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이제 2인 선거구제로 다 이제 개편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4인 선거구가 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표를 갖고 있는 1당, 2당뿐만이 아니라 뭐 세 번째 당 혹은 저희 같은 무소속 후보, 근데 군소정당 후보들도 이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딱 2인 선거구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정표를 갖고 있는 네, 1번 아니면 2번 당이 다 당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2인 선거구제라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이제 한 명만 뽑으니까 1등만 되는 줄 네, 기초의원 선거는
2등 혹은 3등까지 당선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제 공보물에도 이렇게 2등까지 당선된다고 적고. 근데 이제 이걸 또 두 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와, 개표 그 참관, 이제 그 저희 캠퍼스 들어갔는데, 두 명을 뽑아서 무효표가 나온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선거가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데 사람들한테 몰라, 구의원은 몰라. 두 명까지 뽑는 데도 있고 세 명까지 뽑는 데도 있다. 이걸 진짜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엔 정당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정당 할 메리트가 없어. 당선이 됐으니까 일단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 정도. 이제 그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선관위 산하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거연수원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가시는 거 네,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 시민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죠.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 캠페인으로 투표합시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자꾸 투표하라고는 하는데 누구를 뽑을지 정보는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냥 깜깜해 가서 투표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합시다 라고 권장을 하기 전에 일단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투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모집단을 키우면 그래도 좀 낫겠거니 하는 거고, 거기에서 당연하죠. 투표를 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그렇죠. 게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정보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 바로는 이번에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시적으로 제공했던 그 후보자 이름만 검색하던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 정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한편을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네요. 당연히 대선 전 뭐 총선보다 점점 더 예쁘고 더 잘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편하게 해서 뭐 안내할 것도 없이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너무 잘 만들었다. 이제 결국에는 성적표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습니다. 뭐 당선되신 분도 계시고 낙선하신 분도 계신데 좀 안 좋은 성적표죠.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나서 그래도 나를 이만큼 지지해 주셨다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김정은 씨부터. 거대 정당에서 받은 한 표와 동네에서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한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나온 무소속이 받은 한 표의 느낌은 다르고요. 그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민과 소통하는 구의원 그리고 투명한 구의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제가 2,246표를 받았는데 2,246표? 네, 그 분들이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 저한테 표를 많이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무소속이 아닌 정당 후보에 대한 염증 혹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정당이 정말 저희 같은 무소속 후보들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좀 개혁을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반성했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보면은 이제 본인 성적표를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떨어졌네 기분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기대하시는 걸로 봐서, 역시 참 여기 오신 분들은 차세대 주자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으로 서로 칭찬하면서 네,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전을 하고 나서 본인 일상에서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차윤주 씨 혹시 일상에서 일어난 변화 어떤 게 있었는지. 출마 동네에서 10년을 살긴 했는데 동네 활동을 한 번도 하진 않았으니까 사실 뭐 거의 잠만 자고 뭐 그랬죠. 근데 기자 활동하셨으니까. 네. 뭐 동대표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저희 아파트 안에서 이제 하는 거. 네. 그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 운동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만나는 캠페인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약간 불편해졌어요. 동네 아이돌. 동네 아이돌은 아니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께 인사를 해야 되고 제가 기억 못하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인사를 안 하면 저기 또 이제 선거 끝나니까 변했구나. 뭐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늘 이제 요새는 약간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연예인 병 초기시고 약간 병이 걸리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그게 표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 제가 비록 당선되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지지해줬던 그 열망을 제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직 고민하는 과정이고. 네. 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과 탈출하셨군요. 그냥 다름 없이 그냥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저한테도 정말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우리가 드렸던 자본 그리고 우리의 그런 리소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열망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저희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제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목소리 내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분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멈춰 계실 게 아니니까 우리 미래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담대한 포부를 한마디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포부까지는 아니고요. 직접 출마를 하면서 평범한 주민에서 후보자가 되면서 동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한 주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활동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긴 해요. 아 그러면 다음 선거에 출마. 노 코멘트. 신희 씨, 박승희 씨.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이탈리아에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저희처럼 각자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마를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거의 열린 여당을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한국판 오성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여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이탈리안들이 같은 반도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네. 그럼 정말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그건 제가 가벼드릴 부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꿈을 꾸고 계시고요. 자, 차윤주 씨. 저는 사실 뭐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출마를 했던 게 아니라서 지금도 이제 선거가 끝나서 바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혀 이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경험, 그 경험을 갖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다행히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받아서 그 약간 고민을. 아, 처지가 다르시군요. 어쩐지 아까부터 좀 많이 여유 쓴 있다. 사람이 보전받습니다. 네. 네, 저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 거고 지금 구의원 프로젝트 참여했던 것처럼 또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과 접점이 있는 곳이 있다면 참여하면서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 챌렉션을 오픈해서 서비스했었던 건데요. 챌렉션은 지방선거 때마다 오픈되는 4년마다 이렇게 오픈되는 시즌형 서비스로 기획이 처음부터 됐던 거여서 다음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좋은 분들 또다시 무소속으로 동네 정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플랫폼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희도 보완 많이 해서 다음 선거를 또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명의 청년들이 거대 정당의 정치 기반 없이 맨몸으로 헤쳐나간 지방선거 도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네 분의 의미 있는 도전 속에서 누구의 정치도 아닌 우리의 정치 그리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귀한 도전이 우리 정치와 선거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